코로나19의 예방 차원으로 휴가에서 복귀한 뒤 격리 조치에 들어간 병사들에게 부실 급식을 제공했다는 폭로가 나와 논란이 불거진 가운데 병사 1인당 1만 5천원의 예산이 책정된 생일 특별식이 제대로 제공되지 않았다라는 제보가 등장했습니다. 제보자는 간부님이 하시는 말이 생일 케이크를 줘봤자 어차피 남기니까 안 준다라고 했다며 여태 남긴 적도 없지만 그 말을 듣고 억울해진 저희는 대대장 마음의 편지로 건의를 했으나 한 달이 지나도 어떤 대답도 받지 못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저희가 억울한 건 고작 케이크 하나 못 먹어서가 아니라 국민의 세금인 즉 장병 한 명당 사용되어야 하는 약 15,000원의 예산이 마땅히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육군 본부의 육군 급식 운영 지침 생일자 특식 1항에 따르면 특식 예산은 병사 1인당 15,000원으로 책정돼 있고 특식은 쌀 케이크로 지급하도록 돼 있습니다. 군 당국은 생일자 수급 계약이 지연되면서 빚어진 사례라며 생일이 지났더라도 케이크는 차질 없이 지급하겠다라고 해명했습니다. 한편 국방부는 2020년 급식 방침에서 1조 6천억 원의 급식 예산을 편성하고 급식 예산을 합리적으로 사용하여 보다 나은 급식을 제공하겠다라는 방침을 수립한 바 있습니다.